마우스 인코더 소리 왔습니다. 나 이거 하는 거 안 보이냐? 뭐 마우스 소리? 네. 오케이, 세팅 해보자.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우스 수리고요. 광양점에서 입고 해주셔서 저희가 순천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마우스는 로지텍 G703 제품이고요. 리시버랑 같이 주셨고 마우스를 휠 튕김으로 해가지고 의뢰를 주셨어요. 마우스 휠 인코더라고도 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마우스 인코더 휠마다 높이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에 맞는 걸 구매하셔가지고 교체만 하시면 정상적으로 잘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인코더 방식이 있고 적외선 방식이 있어요. 적외선으로 감지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낀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인코더로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휠 자체의 이제 내구성으로 인한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로지텍 G703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마우스 피트 안쪽에 나사가 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우스 피트 조심히 손상 안 되게끔 제거해 놓고요. 깔끔하게 제거하고 나사는 여기 네 군데에 있습니다. 팡팡 쳐주면 여기 밑으로 살짝 열리고요. 이 703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렇게 물고 있어가지고 빼시거나 조립하실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잘 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가 이렇게 물고 있어요. 이쪽을 그래서 위쪽에 커넥터만 제거해 주고요. 배터리도 제거해 주고 이제 마우스 스위치 메인 스위치 교체하실 거면 이쪽에 이제 나사 풀어 가지고 이 하우징이 뒤가 풀립니다. 그러면 이쪽 두 개 나사 풀고 이 클릭하는 부분 떼면 이쪽에 마우스 스위치까지 접근이 되니까 이 스위치만 교체하시면 되고,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거는 인코더 카일 제품에 9mm짜리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9mm짜리로 준비해 볼까요? 네. 마우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 휠 인코더 같은 경우 이쪽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랑 여기도 숫자가 똑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숫자 길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이가 정확히 맞아서 휠 돌리거나 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는 준비됐고 나사를 풀어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이제 배터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는 이쪽 한 개 그리고 뒤쪽에 한 개 이렇게 빼시면 배터리가 제거가 됩니다. 배터리 떼주고요. 커넥터 안 끊어지게 조심히. 떼주고, 이거는 이제 그 무선 파워플레이인가? 그 무선 충전할 때 쓰는 그쪽 단자 같습니다. 휠 옆에도 나사 4개 있으니까 풀어주고 꺼내면 휠이랑 같이 빼지고요. 커넥터 잘 빼주고 휠이랑 분리. 애가 불량이고,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의 팁은 여기 끝에 하우징을 잡고 있는 쪽 있어요. PCB랑 잡고 있는 쪽을 그냥 커트를 해버리십시오. 여기를 커트를 해버리고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재활용할 게 아니라서 여기 두 개를 커팅을 해버리면 여기 세 핀만 남습니다. 여기 세 개를 디솔더링 해가지고 제거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저것까지 다 흡입기로 떼버리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만 떼고 나머지는 인두기로 살짝 밀어주면 잘 떼지죠. 나머지 두 개 이거 남아있죠? 이걸 떼려면 핀셋으로 잡아주고 플럭스 살짝 발라서
인두기로 녹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스 같은 거 있으시면 바이스 쓰셔가지고 잡아서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뽕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만 이제 납 녹여가지고 납 흡입기로 뽕 빼버리거나 아니면 솔더버그로 솔더버그로 간단하게 납만 흡입시켜주면 구멍은 이렇게 뻥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위치 잘 확인하셔가지고 잉커도 끼워주고요. 살짝 조여서 맞춰서 이렇게. 플러스 발라주고 세척까지. 필요 없으니까 끄고 끼워서 조립.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꽂아주고 이런 식으로 딱딱 올리면 잘 올라오고, 아까 리시버 같이 있었죠? 휠 튕김없이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주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휠 클릭, 사이드 스위치 위아래.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까지 마무리로 잘 조여줍니다.
스파우스 피트 예쁘게 잘 붙여주도록 하고요. 리시버 잘 떼서 고객님한테 테스트 한 번 더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잘 전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지텍 G703 마우스 휠 인코더 수리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이 모델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마우스 피트 제거하신 다음에 나사 풀고 여기 위쪽에 걸쇠 부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갈고리로 걸려있다 보니까 떼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파손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주의하실 사항은 없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또 마우스 수리하는 영상 한번 같이 촬영해 봤고요. 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청자 비율이 99%가 남성인 채널에서 이렇게 수리하는 영상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도 다들 대박 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